나라 샹궈. 저는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네,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깨우네. 이렇게 깨어날 수가 있나요? 세럼은 요거. 여러분 요거는 수지Q라고 써있죠. 제가 직접 만든 세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세럼. 요거 살짝 요 정도 한 두 펌프 정도 잘 올려주고 진정 관리 좀 해줄게요. 아니 요즘에 얼굴에 열감이 너무 오르는 것 같아. 왜 이럴까? 왓츠 인 마이 카도 찍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연할 녀석인데 이거 이렇게 4개 이렇게 사고요. 짠! 맥시멀 리스트지만 이 가방 너무 귀여워서 아니 살 수가 없었다. 조만간 외출할 때 이거 한번 들고 나가야겠다. 핸드폰? 카드지갑. 뭐야? 차키. 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게 조그만데? 색깔은 진짜 너무 예쁘다. 굿모닝. 에센스는 오늘도 비스코프 사용해줄게요. 프라하 브이로그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 스쳐 지나갈 때 눈여겨보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얼굴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바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두 번이나 재구매를 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라 여행 전부터 진짜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장품 유목민들, 뭔가 에센스 정착하지 못하시는 분들, 화장대에 딱 한두 번 쓴 제품들 막 쌓아놓으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화장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자, 비스포크 에센스라고 하면 뭔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정말 최첨단의 어떤 피부든지 어떤 걸 원하든지 내가 다 받쳐줄게 라는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맞춤형 스킨케어 브랜드 커스텀미를 런칭했어요. 피부 고민에 맞춘 성분과 제형을 무려 18,400개의 조합으로 아주 정교하게 1:1 맞춤을 해서 제작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 아모레는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부 타입도 여러분 사실 계절을 정말 많이 타잖아요. 저도 이제 늘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할 때마다 매일매일 피부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제품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간단하게 제형만 보더라도 봄, 여름에는 조금 더 라이트한 제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리치하면서도 무거운 제형에 손이 많이 가게 마련인데요. 제형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탄력이나 결 케어에 집중 관리를 쫙 해주다가도 여행에 다녀와서 피부가 많이 지쳤다거나 많이 그을렸다거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미백, 진정 관리를 또 쫙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보습 케어, 결 케어, 진정 케어, 미백 케어 매번 사용을 할 때마다 제품을 모두 다 따로따로 바꿔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커스텀미가 한 큐에 해결해 주는 거죠.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AI 피부 진단 기술로 나한테 맞춰진 나만의 제품이 커스터마이징이 되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행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탄력, 결케어에 초점을 맞춰둔 제품을 여행지에서까지 들고 가서 잘 사용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네,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공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제 여행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 내내 여러 번 물이 바뀌었어도 피부 컨디션 정말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여행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더 만족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타입으로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까지 쭉 잘 쓸만한 요 새로운 에센스를 한 병 더 제작 맞춤을 한 건데요. 제가 얼굴에 한 번씩 요즘에 열감이 확확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직접 구매한 새로운 제품은 쿨링, 진정, 산뜻, 촉촉에 최대한 키워드를 맞춰서 1:1 제작을 넣었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정말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열감이 확 올라온다 그러면 무조건 비스포크 에센스. 이제 쿨링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름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사실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제품들은 그 쿨링감, 그 멘톨 제품 때문에 그 화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되려 저처럼 예민한 피부에 너무 자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사용을 중단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쿨링감에 진정 성분을 함께 넣어서 자극 전혀 없이 진짜 실제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형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렇다고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제형을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나 너무 제대로 제품을 하나 만들지 않았나 라는 데 뿌듯함을 느끼면서 사용할 때마다 아주 만족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서 AI의 내 피부 진단 결과 플러스 내가 원하는 니즈를 이 한 병에 쫙 담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좀 투자할 가치가 있고 정말 꼭 한 번쯤은 써봐야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품을 저랑 같이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모공, 결케어 제품 하나 썼고 지금 제가 쿨링 진정 제품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제 피부 진단을 맡긴 다음에 만들어 봅시다. 일단 여러분 저는 오늘 스킨케어를 그냥 미스트 그리고 에센스 여기서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메이크업하고 외출 준비까지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빠르게 지금 저는 외출 준비를 끝냈고요. 만들어 봅시다. 저는 어플을 다운받았거든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신 다음에 바로 제품을 만들어 볼게요. 피부 분석하고 나만의 에센스 만들기. 전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AI 피부 분석으로 맞춤 에센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 AI 이런 과정들이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셀프로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기능만 눌러가지고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큐빅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AI 피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피부 촬영. 자, 얼굴을 맞춰서 두 번째 스킨, 고객님의 피부를 상세히 알아볼게요. 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드나요? 당길 때도 아닐 때도 있어요. 완전 최근의 상태로 할게요. 저는 각질 없이 매끄러워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3, 4시간 후 피부가 건조해지나요? 요즘에는 건조함을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오후가 되면 이마와 볼 부분이 번들거려 보이나요? 번들거리는 날도 아닌 날도 있어요. T존과 뺨 안쪽 부위의 모공이 도드라져 보여요. 확장된 모공이 많이 보입니다. 신제품이나 화장이 쉽게 뭉치거나 지워져 보이는 편인가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화장품을 바꾸면 자주 트러블이 매우 자주 발생해요. 컨디션 변화에 따라 뾰루지 자주 겪는 편이에요.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피부 굉장히 매우 자주 경험합니다. 요즘 가장 해결하고 싶은 피부 고민은 무엇인가요? 색소 침착, 칙칙한 피부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름진 음식과 유제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나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가 각질 케어는 따로 안 하고 있고요. 불규칙한 수면 패턴 조금 있는 것 같고 히터와 에어컨을 자주 사용합니다. 선호하는 제형을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 오브 핵심. 제형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만들어진 제품을 뭐 제형부터 시작해서 향, 원료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커스텀미에서는 내가 고릅니다. 라이트한 제형, 리치한 제형 둘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전 여름까지 사용할 거니까 이번에도 라이트한 제형으로 가볼게요. 아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제형을 또 고를 수 있는데요. 가벼운 젤 타입의 산뜻한 윤기, 수분감 터지는 느낌, 촉촉한 느낌, 그리고 탱글하면서 산뜻하게 흡수되는 거, 그리고 촉촉한 워터 타입의 끈적임 없이 편안함.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이 제형을 여기서 비디오로 보면서 고를 수 있어. 어떻게 아모레는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전 이번에는 탱글한 제형으로 해볼래요. 탱글한 제형, 오케이. 탱글한 제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자인.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니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제품도 수지큐라고 썼고 이 두 번째 제품에도 제가 수지큐라고 썼거든요. 이번에는 큐빅 넣어볼까? 큐빅. 이번에는 큐빅으로 할게요. 우리 큐빅이들 생각나서. 오, 컬러는 이게 지금 잡 티 미백 흔적 그런 거니까 레몬 컬러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저를 위한 맞춤 추천 제품이 나옵니다. 연약한 피부를 진정 케어하면서 항산화와 함께 신경 쓰이는 색소 침착 고민을 케어하여 피부를 생기 있고 투명하게 딱 제가 원하는 브라이트닝과 쿨링 진정을 반반 넣은 제품이 나오는데요. 텍스처도 딱 제가 원하는 걸로 여러분 저는 이걸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완료. 결제됐다고 핸드폰에서 알림 왔어. 정말 커스텀미는 내가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피부 컨디션에 포커스를 맞춰주면서 제형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어떤 다른 브랜드와도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장점 오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딱딱딱딱 선택만 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대로 맞춤 에센스. 자, 여기 보면은 브라이트닝, 쿨링, 진정, 결 케어, 흔적 케어, 트러블, 주름 탄력, 보습, 장벽, 수분 진정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두 개를 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 케어, 주름 탄력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분자화 콜라겐, 바쿠치올, 탄력 펩타이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 케어하고 싶은 효능의 동그라미를 눌러주세요. 선호하는 제형, 도톰 안 매끄럽게 밀착되는, 부드러운 보습막이 느껴지는, 쫀쫀한 영양감이 있는, 보들보들한 매우 유연한, 윤기 있는 가벼운 워터. 여러분 진짜 이거를 내가 텍스처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고를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정말. 아까처럼 다섯 글자 내 이니셜만 넣으면 끝. 이거 진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또 제품을 하나 더 오더를 해뒀는데요. 내 마음대로 제형과 기능을 최적의 조건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나온 완제품 스킨케어 제품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품이 나한테 100% 맞춰준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미 제품을 다 시켜봐서 알지만 주문을 하자마자 24시간 이내 조제를 마치고 굉장히 신선하게 최적의 상태 조건일 때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게 또 장점 오브 장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딱 50개씩만 한정으로 제작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투자 가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거 두 번째 제품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또 구매를 했을 때 저는 그때 할인을 하나도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큐빅이들에게는 무려 30% 쿠폰을 적용시켜서 마켓을 아주 잠깐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모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큐빅이들 네 30% 쿠폰 받아서 정말 꼭 한번 사용해보길. 그리고 여러분 함께 사용해주면 궁합이 잘 맞는 리커버리 시카 인핸서도 30장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운이 확확 변하면 우리 피부 변화도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요럴 때 조금 복잡한 스킨케어가 나는 너무 고달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내 피부에 딱 맞춰서 더 제대로 된 스킨케어 효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마켓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커버리 시카 인핸서 그거는 뭐냐면요. 피부의 자생력을 강화해주고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시카 케어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어떤 에센스라고 이제 함께 발라도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 진정시켜주고 유수분 밸런스 잘 잡아줘야 하는 시즌이잖아요. 비스코프 에센스 여러분에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받아보시고 리커버리 시카 인핸서까지 함께 사용을 하시면서 강력한 촉촉함을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받아서 사용해보세요. 그럼 저는 새 제품 오더도 했으니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이랑
립이랑 필요한 것들 얼른 챙겨서 나가볼게요. 요즘에 진짜 액세서리는 실버만 하게 되는 것 같아. 짠, 짠, 짠. 끝.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어머, 시계도 안 찼어. 웬일이니? This is all my life, but she stay clean. 이 수지 고객님 맞으시죠? 네. 날짜도 쓸까요? 아, 네. 그리고 발레스 스티커 이거 분심을 쓰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산 것 같아. 여름 내내 시원하게 잘 입을 것 같아. 면을 먹어도 되고, 네, 컵밥을 먹어도 돼. 꼬마형 먹어볼까? 언니 먹고, 언니 치카야. 알아. 뭔 느낌인지 알지? 네. 우리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어떻게 좋아요. 생각해? 뭔지 알지? 좋아요, 너 좋아요. 이거 먹고 싶지 않아? 뭔 느낌인지 알지? 언니 이거 계산하고 화장실 갔다 올게. 와. 자르고 있는 핫데커즈. 나는 블랙 하가우 네. 먼저 매운 소스에 찍어서. 뭐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완전 없지? 고추 완전 내 스타일. 아 그래요? 엄청 넣었어요. 오 나왔다. 수입한 나왔습니다. 이게 터진다. 꼬바로 많지? 카드를 잡고 큰 숨을 들이쉬어봐. 마음이 평온해질 거야. 옆에서 나도 그저께 내릴 활동은 그게 너야. So cute!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런 목걸일 것 같은데? 어? 이거 하나 사서 큐빅 갖다 줘야겠다. 큐빅에게 마카롱 배달하러 갑니다. 저 찍고 있어요. 이거 커피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업무 시간이라 안 되죠? 그쵸. 파이팅. 왜? 한국? 뭐지? 사크라? 네. 사랑하는 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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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희 언니도 옆에서 자꾸 하는데 가라가라 가초 네 언니 세대가 언니 세대일 거 아니야. 선물 받았어.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왔고요. 급 또 카메라를 켰어.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For you to sunshine anytime anywhere 이라고 써있나? 찍게. 제가 여기서 그 뭐야 헤어 클립을 초록색 샀잖아요. 이것도 모스 RX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봐. 또 봐.
하나 생겼는데? 아닌가 보다. 그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포인트 아이템으로 뭐 당연히 헤어 클립으로도 쓰지만 이렇게 가방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해도 되게 귀엽다? 그쵸? 짱 귀엽죠? 하지만 머리 쓰려고 샀다. 연보라색. 요거 제가 요 브랜드에서 회색인가를 사가지고 되게 잘 썼거든요. 허벌레 컨셉 들어갔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또 여름에 또 여러분 요런 거 모으는 재미 있죠? 아, 지금 얘가 다소 지저분하다. 여러분 안 보는 삽니다. 청소를 못했어. 요거는 정말 그야말로 충동 구매였다. 제가 대한항공이랑 현대카드랑 콜라보하고 있는 카드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씩 푸시 알람이 와요. 근데 대한항공이랑 워노세븐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전직 승무원으로서 이거는 내가 진짜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여러분. 라이프 베스트 파우치인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뭐라 써 있어? 아니야, 여긴 이렇게. 이것도 메탈 소재네. 그냥 여러분 여행 갈 때 파우치로 쓰면 너무 찰떡이잖아요? 크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디테일 봐. 여러분 너무 귀엽죠? 이건 내가 안 살 수 없어서 가격은 비쌌어요. 10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충동 구매, 충동 구매. 안에 이제 워노세븐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스킨케어 제품은 아버지를 드릴 것 같고 제가 쓰진 않을 것 같고 네, 안에 이렇게 네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내 구명보 Korean Life Vest which saves lives in an emergency who helps save the environment through upcycling 랄랄랄라 이렇게 써있는 폐기 처리되던 대한항공의 노후 기내 구명복을 노후 기내 구명복이라 그럼 굉장히 더러운 거 아니야? 네 그거를 기존에 폐기 처리되던 대한항공의 노후 기내 구명복을 100% 친환경발전으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친환경 세제로 깨끗이 세척해서 친환경 업사이클링 파우치로 이런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대한항공 똑똑하다. Anyway, 그래서 이렇게 네, 파우치를 여러분 샀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파우치 덕후로서 저는 이렇게 네, 그 파우치가 탐나서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부작 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결과물이다. 네. 근데 이거 너무 괜찮다. 여러분 항공업계 에비에이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이건 진짜 혹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네. 투자 가치가 있었다. 오케이. 어머! 이거 라이프 베스트 토글이잖아. 어머! 웬일이야. Very nice. 어머머 나 이거 딴 데서 달아야겠다.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저는 일단 좀 씻고 방을 좀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방 치워볼게요. So good. 여러분 굿모닝. 미스트 바르고 커스텀이 앰플까지 올려줬고요. 오늘 비도 온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굉장히 라이트한 메이크업으로 스킨케어를 이제 여름이 될수록 더 라이트하게 하게 되니까 오케이. 그럼 선크림도 오늘은 라이트한 걸 발라야겠다. 거의 다 썼어요. 달바.
take her leave and go. She had not been 2 weeks from shore when down on her a right whale bore. The captain called all hands and swore to take that whale in tow. 되게 가보고 싶었던 화훼 단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일단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놓고 가서 쓰러지지 않을 것인가? I don't know. 요거는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높아가지고 트렁크에 두면 꽃이 좀 눌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드 좌석에다가 이렇게 싣고 갑니다. 보이시죠? 원래 여러분 미용실 갈 때 머리 안 감는 거 국룰이잖아요. 지금 머리 안 감아서 머리가 이렇게 갈라진다. Anyway 여러분 저는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해주고 줄리아를 만나서 밥을 먹을 거예요. 외출 계획 끝.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왓츠 인 마이 카 찍을 때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스티커 형식이거든요. 뭐 스테인 같은 거 남지도 않고 이거 차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는 건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최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 하이웨이 휴게소 안에 있는 세차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평일에도 그렇고 뭐 주말에도 그렇고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차가 몇 대 없네. 한 두세 대? 그래서 여기 차 진짜 많으면 진짜 30분? 기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앞에 한 두 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럭키 미 해가지고 얼른 세차를 하고 주유까지 할 시간이 되면 주유까지 하고 아니면 바로 미용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톤 다운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짝 애쉬빛 도는 느낌이거든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 저희 지금 헤어 다 하고 줄리아랑 잠깐 커피 타임 가지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원래 줄리아랑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줄리아가 밥을 먹고 왔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밥을 먹고 네 자부작 또 시간을 보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오늘 날씨가 원래 주말에 되게 뭐 더워질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한낮 기온 뭐 28도 이렇게 뭐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니야 쌀쌀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여러분 추워요. 저 반팔 그 보라색 잠옷 입고 있다가 요거 로브로 갈아입었어요. 날씨 아직까지 저녁에 쌀쌀한데? 이제 굉장히 늦은 점에추 이거를 지금 저녁이라고 해야 할 야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지금 요 시점에 큐빅이들한테 큐빅이들 저 뭐 먹을까요? 이런 거 점액추를 물어보다가 큐빅이들이 거의 네 80% 이상이 마라탕, 마라샹궈 꼬바로 온 거예요. 제가 마라탕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라탕 저 지금 뭐야 여행하고 들어온 지 한 달 넘었거든요. 마라탕 배달 음식으로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근데 또 마라탕이 별로 네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라샹궈를 시켰습니다. 뭐 same same but little bit different.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여러분 저는 마라샹궈를 오늘 저녁 겸 야식 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을 놓쳐가지고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구미호전도 다 못 봤다. 볼 게 많구나. 제일 행복한 시간. 뭔가 이 각도에서 먹방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마라샹궈. 와. 저 마라샹궈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에 먹는 마라탕과 마라샹궈야. 여기 왠지 그 사장님께서 맨날 한 일주일 막 한 세네 번씩 시켜 먹던 사람이 안 시켜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청경채는 살 안 쪄. 너무 맛있어.